something like 30 words and noise pollution comes in 20 pages. 자, 그 저번 시간에 얘기한 거. 이 투부 정사가 수동태로 쓰일 때 예문 한번 말해보자. 그 오늘이 13일이지? 13번 스탠드업. 13번! 말해봐. 저 모르겠는데요. 야, 이런 것도 못 말하면 어떡하냐. 지금은 8, 90년대가 아니에요. 2005년이라고. 사회가 얼마나 빠르게 바뀌는데 이런 것도 몰라. 너 커서 뭐 할래? 저 1인 미디어요. 그 UCC 같은 거 말하는 거야?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저만의 채널이랄까? 그러니까 방송국 같은 거? 예. KBS, SBS, MBC가 떡하니 자리 잡고 있는데 대중들이 네 거 잘도 보겠다. 코미디 같은 거 하면 재밌지 않을까요? 뭐 개그맨? 너 지금 여기서 웃겨봐.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공감대 해가지고 재미 요소 좀 넣고, 예를 들면 부부 스토리 같은 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? 아까 부부가 결혼해가지고 남편이 뭐 와이프 눈치 보고 몰래 도망다니고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? 네, 맞아요. 그런 걸로 밥이나 빌어먹고 살 수 있겠냐? 제발 허튼 수작 부리지 말고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생각이나 해. 제발. 돈 따박따박 나오고 얼마. 예. 야, 부부 스토리 재밌겠는데? 내가 와이프 역할 해도 돼? 그래주면 고맙지. 그럼 남편은 누구야? 입안에 김두현이라고 있거든. 자, 다음 예문은 23번. 23번 누구야? 23번 너 이놈 새끼 듣고 있는 거 그대로 가져와. 죄송합니다. 수업 시간에 노래나 듣고 앉아있고, 한 놈은 뮤지션인가 뭔가 그거고, 너는 댄서야? 가수 하려고요. 하, 노래 부를 관상은 아닌데. 전 노래 잘해요. 너 그럼 거기서 노래해봐. 잘하면 그냥 넘어가고, 못하면 그거 평생 압수다. 이젠 내가 그늘이 될게, 항상 기댈 곳이 되어줄게. 널 많이 사랑해. 어제보다 오늘 더 오랜 시간이 흘러도 이만 변치 않을게. 약속할게. 약속 파토다 이놈아. 네가 제일 잘하는 줄 알지? 너같이 부르는 놈들은 대한민국에 세고 셌어. 가수는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? 앉아 시키야. 네. 자, 얘들아,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취미로만 해. 취미로만. 치열아, 너 노래 진짜 잘한다. 고마워. 그래서 말인데, 나 노래 하나만 추천해주라. 너 매일 듣는 노래가 뭐야? 뭐? 매일 듣는 노래. 괜찮은데? 매일 듣는 노래? 매일 듣는 이 노래. 괜찮은데? 괜찮다. 매일 듣는. 잠깐만, 저기 빈자리 누구야? 걔 축구하다 다쳐서 양호실 갔어요. 저거 김민재지? 그 수비만 보는 놈이 뭔 축구 선수를 한다고. 아이고, 나 니네들 보면 진짜 답답해 죽겠어. 얘들아, 공부 좀 하자. 공부 좀 제발. 어? 공무원 좀 오자. 얘들아, 공무원. 교장 선생님께서 저희 스승이 좋다 프로그램에 너무 딱 어울리는 분이셔가지고 가수 황치열님이랑 축구 선수 김민재 선수 담임 선생님이셨다면서요. 하, 우리 민재랑 치열이? 그놈들은 어렸을 때부터 빛이 나는 놈들이었어요. 이게 얘기를 하려면 좀 긴데, 그놈들이 한때 좌절을 하려고 했어. 결국에는 뭐 다들 싱글벙글이지.